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5대 샤토들은 그 수티하지, 그러니까는 와인 침전물 거르는 작업이거든요. 영어로는 레킹 작업이라고 하는데, 그 와인을 만들고 나면은 그 오크통 밑부분에 침전물이 쌓이게 되겠죠. 그 침전물 거르는 작업을 합니다. 프랑스 말로는 수티하지라고 하고, 영어로는 이제 레킹 작업이라고 하고, 이 영상들은 모두 5대 샤토들에서 하는 레킹 작업입니다. 아직까지도 5대 샤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침전물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렇지 않은 샤토들도 많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그 라이트를 비춰봐 가지고 거르는 작업이라든지. 근데 5대 샤토들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촛불에 비춰서 수티하지라고 하는 와인 침전물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